하나 둘 셋 전국에 계신 트렌치코트 주인분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올해 내내 장롱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고 혹은 겨우 이번 주 하루 이틀 바깥 구경했던 우리의 트렌치코트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다시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주 주말부터 최저 기온이 무려 1도로 똑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살펴보니 패딩? 두꺼운 코트? 목도리? 갑작스런 겨울행위 열차의 전국 각지에선 내 가을 돌리도 트렌치코트 드라이 비닐도 못 벗겼슈. 아따 가을로 택배도 도착 안 했는데 뭔 소리요? 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잠시나마 가을 옷을 즐길 수 있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자켓 하나, 가디건 하나 툭 걸치던 그때 말입니다. 프레이보 가을, 그 시절 그 옷을 추억하며. 한편 대다수의 가을옷 소지자들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주만 해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28도를 웃돌며 여름 그 자체였는데 작년 10월 생각해보면 뭐 트렌치코트 입고 약간 가을 날씨였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좀 유독 약간 아직 여름이 안 끝난 것 같고 벼랑간 겨울 날씨가 찾아와 가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름 갈 겨울 이로 인해 트렌치코트를 비롯한 우리의 가을 옷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반팔만 입다가 바로 패딩 행위라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자,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살펴보자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10월의 무더위는 바로 유달리 강했던 나열대 고기압의 고집 때문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 덥고 습한 나열대 고기압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야 하는데 올 10월에는 이 세력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 여름철 날씨가 이어졌던 거죠. 고기압의 영향을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북쪽에서 이제 대륙 고기압이 발달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여름을 질질 끌다 못해 가을까지 없애버린 나열대 고기압의 고집이 마침내 꺾이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를 패딩 안에 가둘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나왔어. 장롱 안에도 장바구니 안에도 가득 차있던 우리의 가을옷. 아쉽지만 여러분, 이제 그만 그들을 떠나보내고 전기장판 틀고 롱패딩 꺼내서 올겨울 대비 단단히 합시다. 트렌치코트야, 우리 내년에는 꼭 오랫동안 함께하자. 가을옷 입고 싶은 전국민 일동.